산업 육성을 위해서 암호화폐 자산 감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들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금융위에서는 이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정부 부처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래서 그런지 뭐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법 법제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어제 이제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좀 했는데, 결국은 뭐 뭐라고 얘기했느냐? 뻔하죠. 뭐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싶지만 대단한 노력하기 싫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맨날 모여서 얘기는 하지만 사실 답은 안 나오고 맨날 얘기하는 거 똑같죠. 탁상공론. 맨날 같은 얘기,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싶지만 사실 하기 싫은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짤 한번 갖고 와봤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들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예정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정부 반대에 유예한 26일 날 논의가 진행이 된다고 얘기가 하는데 내일이네요. 내일이네요, 진짜. 자, 와. 그래서 정부가 반대라는 거는 사실 뭐 여야는 지금 자기들 하자고 얘기하고 180석. 이거 가져가서 뭐해? 그 정부 정부 해가지고. 이거는 정부 입장이 아니고 그냥 정부 부처 입장이겠죠.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들, 야, 우리 세금 연기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미 가반수 이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이제 표 때문에 그러나? 그래갖고 뉴스들 보면은 대선 앞두고 이제 공약으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좀 강하다라는 네네.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를 이제 재판대에 올려놓고 조리돌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충분히 그렇게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 번복하고 그 다음에 의결 안 나오니까 또 정부가 반대해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뭐 같은 애들 아닌가? 아, 아니면 이걸 수도 있어요. 의지 마케팅이지 않을까. 네네. 일부러 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은 넘기고 싶어하는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유예시키는 이런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듭니다. 그냥 주면 고마운 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야 돼. 안 주는 척하면서 간절할 때 주면은 그 고마움이 극대화되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이지. 이게 암호화폐 투자한 사람들을 조리돌림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내가 지금 사실은 지금 내가 앉아있지만 지금 물 곤장을 매일매일 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그래서 빨리빨리 논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얘기하면서 우리들 마음만 자꾸 흔들지 말고 네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라. 이 정도 됐으면 하기 싫으면 마라. 세금 낸다. 자신 이민을 갈 뿐.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뿐. 그렇지. 나는 이제 뭐 검은 머리 대머리가 될 겁니다. 네. 나는 검은 머리 대머리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튼 유예 안 해주면 난 검은 머리 대머리 되는 수가 있어. 아, 그리고 이제 개미는 둔둔해서 비트코인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내가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1순위 개미는 둔둔인데 기호명이 여기에 나왔어요. 그렇죠. 스타그래프트 하신 분이죠. 그래서 워낙 일찍 암호화폐를 시작했다고 얘기가 나오시는데 뭐 4년 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늦게 시작한 거 아닌가? 4년 전이면요 모두가 비트코인 불장 가자라고 할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늦게 일찍 시작했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뭐 이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소액 투자자. 작아, 작아. 자, 그래서 지금 팔면 55배 정도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때 당시에 게이머들이 이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자기는 네. 존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가는 이제 개당 50억. 비트코인이요? 네네. 개당 50억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팔면은 55배 정도 수익에다가, 2030년까지 보유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10년 정도 더 보유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슈카 형이 적정 가격은? 이라고 이제 슥 웃으면서. 물어보자. 야, 조커야, 조커. 형님, 나랑 합법 원하자. 자, 씩 웃으면서 이제 적정 가격은? 이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랍니다. 50억은 될 것 같아요. 아, 대단하지. 50억. 오, 입이 모였어. 오, 하면서 50억은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50억이 되거나 빵원이거나. 아, 인생은 도박이다. 아하, 내 돈은 전부 다 걸어버렸다. 그쵸. 10년 뒤에 가격은 50억이 되거나 영원이거나, 이거 맞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50억과 이제 쭉 떨어지면 여기는 빵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뭐 맞췄네.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괜찮은데? 형도 나중에 방송 나가서 저렇게 말하면 되겠다. 2100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을 내가 예측하겠습니다. 오케이, 얼마입니까? 아예 모르지. 죽었을 텐데. 아, 그래? 이 세상에 없어. 아,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야 모르지. 아, 맞아요. 어찌됐든 존버를 해서 승리했던 기욤 패트리 이분이 이제 개미는 둔둔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뭐 55배 수익 중이고 그 다음에 50억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되면 너돈쓸 시간 없어, 늙어가지고. 그 전에 팔아서 우리 같이 함께 코탐 마을에서 농사 지을래? 혹시 몰라요. 저분 우리 방송 보고 있을지.